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오늘 11월 29일 현재 시간 밤 9시 22분에 오늘 오프닝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벨은요, 미국 시장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끝나기 때문에 조기 폐장이죠. 반장. 저도 오늘 영상을 반만 녹음하겠습니다. 반만. 반만. 농담이고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시장보다 이 영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은 끝에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영상 보시고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솔직히 제 기분 같아서는 오늘은 맨맨 하지 말자 하자 말씀을 드리고. 뭐, 올해 가족과 함께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TV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게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날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이 현지는, 뭐랄까요, 주식 얘기보다는 다른 쪽의 얘기가 더 많이 하고 있죠. 하여간 오늘은 주식을 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드디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원과 상원의 압도적인 표차로 일단 올라온 이 법안에 트럼프가 언제 사인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인했죠. 결국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 미중 간의 무역 합의 1단계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약간의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조금 뭐 선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어도 원래 이렇게 뭐죠? 주식시장에 이렇게 연휴가 오면 원래 좀 빠져요. 물론 이제 또 장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선물이 약간 내려간다는 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이 또 토라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국에서 이미 밝혔죠. 일단 뭐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합의고, 홍콩 인권법에 대한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결부지어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틀진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려스럽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쌓이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 약간 이슈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거죠, 관점은. 지금은 이제 12월 15일 관세가 최대의 고민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그림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9월 1일 날에 발효가 된 부분이 바로 요 이제 파란색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 대략 한 1000억 달러 좀 넘천 1060억 달러가 적용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요이 하늘색이 12월 15일 날 발효가 되는 건데, 이것 다 합치게 되면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되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만약에 이제 12월 15일 이전에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1단계 합의가 이런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12월 15일 관세 부분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12월 15일자에 대한 관세 부분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좋은 것은 철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요 부시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좀 지켜봐셔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오늘은 사실 또한 번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블랙프라이데이,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전미 소매협회라고 읽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전미 소매협회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런 또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약 4%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 또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4.9%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원래 이제 작년도 1.9% 성장보다 더 크게, 스트롱하게 더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소비가 살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물론 이때도 나온다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그 저기 쇼핑 전문가가 있어요. 예, 바로 이한 교수님이 이 쇼핑의 전문가거든요. 아니, 저 쇼핑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이런 홀리데이 쇼핑 기간에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못 하잖아요, 저희가. 또 내일은 2020 주도주 선전 프로젝트 2탄을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못 하고 제가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이학년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요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보려고 시작에 좀 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7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강세 베스트 달이 되겠다, 이번에. 예. 사실 이제 최고의 달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미 3%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애쓴다고 그러면 뭐 4%도 나올 수 있는, 물론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는 12월에 저희가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거래일에 흐름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3%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요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볼게 없어요, 오늘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29만 8천 원 저희 미국 배당주로 월세받는 방법이 드디어 이제 하루만 남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고요.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신 분이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 떳떳해요. 왜냐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제 직업이 이거예요. 예, 유에스타 본부장이 제 직업입니다. 제가 뭐 증권사 직원인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따로 직업이 있으면. 전 직업이 이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 저를 배제시킨, 안 한다. 아, 뭐, 장우석과 인연을 끊겠다. 그럼 저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제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요. 이건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더욱더 열심히 제 직업에 충실할 거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부는 더 좋은 내용의 유튜브를 또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더 좋은 내용의 무료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제 작은 소원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잊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이한희 교수님과 저의 작은 소원이 뭐냐면 이 모든 컨텐츠를 증권회사가 11개, 13개, 수많은 그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조금씩 가져가서 돈을 좀 주면서 저희가 증권회사 돈을 받으면 저희가 돈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직업적으로. 저나 이한희 교수님이 꿈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뭐 몇천만 원 무슨 먹대용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먹고 살 만큼만 하면 저는 이걸 하나도 안 받고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가 저희를 뭐 대우합니까? 뭐 같이 하자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다. 물론 키움은 거기 대표님이 워낙 이하는 대사님과 함께 뜻이 같아요. 그분의 철학이 같아요. 회의식을 보는 철학이 같다는 겁니다. 회의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사실은 회의식 뭐 여러분들 어떤 주식 사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국내 주식처럼 친근하게 쉽게 정말 접근해서 많은 분들이 아 미국 주식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걸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부터 매매하자, 아는 기업 매매하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읽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뭐 회의식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러 하냐 뭐 예. 뭐 유에스닥에다 광고 한번 내려고 그러면 돈도 안 되는데도 거기다 뭐할 광고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예, 양해와 성원을 같이 부탁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도 일단은 6만 9천 원에 지금 66% 할인하고 있는데요. 저가 솔직히 이건 제 사심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플래티넘 1년 동안 했던 VIP 서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 45 종목을 저는 이렇게 헐값 살지도 몰랐어. 솔직한 얘기로. 이 가격은 저랑 맨날 합의했다고 하지만 절대 저하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하는 교수님이. 그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가격에 상당히 불만, 왜냐면, 아니, 그래도 1년 동안 막 149만 원 받고 했던 건데, 물론 이제 만료가 돼서 지금은 그런 가격이 아니지만, 6만 9천 저는 뭐 하여간,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기간도 이것도 사실은 원래 3일이었어, 3일. 12월 3일인데, 32일로 잘못돼서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그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11월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11월도 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미주미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그 말은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처럼 늘 회원분들 대할 거고요. 어려움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즐거움이 있거나, 예, 같이 나누고, 배가 되도록 같은, 뭐랄까요, 식구처럼 늘 옆에 있겠습니다. 또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아마도 11월의 마지막 그 방송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물론 12월 또 시작하지만, 아이, 또 우리 교수님 또 나이 드셔갖고, 잠이 없으셔갖고, 또 11월 토요일 날, 또 이제 세미나 끝나서 또 밤에 뭐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끝난 다음에, 오늘 주식보다 더 훌륭한,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주식보다 더 훌륭하고 중요한 영상이 약 20초 동안, 약십몇초 동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의 저작권은 다 저한테 있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또 버려진 동물들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 동물은, 예, 동물 7호인가 그럴 겁니다. 동물 7호? 동물 8호인가? 몇 마리인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동물이 워낙 많아가고. 동물 8호인가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이 헷갈리는데 그 음악 때문에 혹시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을 틀으면 이 동물이 꼬리를 막 흔들어서 춤을 춰요. 예, 한 십몇 초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